어, 화차 활랄라운 술 클라스 보소. 어, 야, 우리 다 죽은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병맛 시뮬레이터의 브링 장군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 그 브링 장군이 탁상 공론이 아닌 직접 칼을 들고 적장의 목을 베러 전장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 엔션트 워페어 2 현재 해외에서 아주 핫한 게임입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제가 전략적인 배치도 할 수 있고 그 전쟁터에, 그 대규모 전쟁터에 한 명의 병사가 돼서 직접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랑 지금 그 치열한 전쟁으로 가보도록 하실까요? 히비코! 자, 여러가지 플레이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킹 오브 더 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고지 점령전이에요. 자, 플레이 가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맨날 명령만 내리다가 병사가 내려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 어, 여기 제군들, 우리 동료들 존외가 느껴지는구만. 자, 고지를 향해 달려가! 자, 저 깃발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블루팀이고요, 레드팀도 180초, 블루팀도 180초를 먼저 저기서 버텨기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기마병을 핏두로 가고 있습니다. 어, 적장이 보인다. 저 기마병 아니야? 어, 기마병 활 쏘고 있어. 자, 저는 옆잡이를 하겠습니다. 옆잡이. 자, 달려가! 자, 달려가서 베버려! 호잡! 오케이, 나이스! 오, 활날로 오는 거 보소. 자, 어, 방패로 방어도 하면서. 자, 1대1은 난 절대 꿀리지 않지. 자, 베어! 후하! 적진에 가서 절대 쫄지 마라. 목을 베어버려라! 어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여. 죽고자 하면 살 건데 니는 갑옷 입었고 나는 맨몸이다. 자, 때려! 어, 장난 아니다. 어, 여기 또 나타났어. 베어! 자, 야, 얘들은 갑옷 입으니까 죽질 않는데. 자, 시점 바꿔볼게요. 자, 1인칭 시점도 가능합니다. 이걸로 보면 좀 더 편하려나? 어, 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하, 뱄다! 아, 3인칭이 더 편하네요. 어, 얘, 얘들 올라탔어. 자, 베라! 자,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자, 자, 나 굴하지 않아. 난 최고의 병사다. 아, 지금 헬스 수치가 4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베! 아! 안타깝게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어, 블루팀이 선점하고 있네. 자, 올라갑시다. 우리 팀을 조금만 더 도와주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개 병사에 불과하지만 우리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쪽에 가자. 다음부터는 좀 갑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자, 얘 죽인 다음에 이거 뺏어버리자. 난 죽일 수 있으니까. 자, 돌면서. 오케이, 잡았어. 자, 이딴 거 버려. 자, 긴 창을 제가 주울게요. 오케이, 나이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니들은 다 죽었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줬구만. 자, 기마병부터 노린다. 자, 옆잡이. 자, 오케이, 썰어버리고. 자, 너도 썰어버리고. 자, 여기 기마병 옆으로 돌아서 썰어버려. 나이스. 자, 너도 썰리는 거야. 자, 창을 들고 있으니까 확실히 길이가 길어지긴 하는데 갑옷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 어하, 베어버렸고요. 야, 진짜 잘한다. 역시 브링 병장. 어, 장군은 아니고 이제 병장으로 합시다. 병사는 좀 없어 보이니까 병장 정도는 해줘야지. 자, 브링 병장 대단합니다. 활약. 오호, 이 정도면 무궁 훈장 줘야 되는가? 아니고 죽어서 받은 뭐 하나. 살았을 때 받아야지.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팀이 이기고 있으니까 39초만 버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니, 레드 팀이 엄청 못하네. 우리가 그냥 완전 널널하게 그냥 장악해 버리는데. 어, 여기 보니까 활 쏘는 애들도 있는데. 잠깐만, 이거 던져서 맞추고 활 한번 뺏어 볼까? 자, 던져라. 오케이, 죽었고요. 자, 활. 자, 활 주었어요. 어, 저 녹색이 표시인가 본데. 쏴. 아, 이거 안 보여. 이거 1인칭으로 바꿔야 되겠어. 어, 오케이. 자, 활로 죽이자. 아이, 뭐야, 다리에 꽂혀서. 자, 활! 오, 개 나이스! 근데 활은 연사 속도가 너무 느린데? 쏴! 어이, 뭐야, 시체! 시체 방패를 하고 있어! 쏴! 고기 방패를 하다니! 어! 어, 예! 어쨌든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쉬운데요? 이거 뭐, 장군으로도 승리, 병사로도 승리, 난 어떤 전장에서나 승리하지. 자, 이 모드 말고도 기본적으로 캠페인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열쇠를 가지고요, 병사를 죽여서 나오는 열쇠만 들고 저 끝에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면 승리하는 게임인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대 몇이냐? 자, 이런 놈들 쉬워요. 아, 나는 근데 지금 칼이 너무 짧아. 얘 죽이고 무기 뺏자. 오케이, 잡았고요. 자, 칼 던져! 던져! 자, 이 무기로 도끼로 갈아탔습니다. 양날 도끼. 자, 때려! 좌호! 끝내줍니다. 아직까지는 열쇠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죽여서 랜덤으로 열쇠를 떨궈요. 그거 들고 가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때려! 후핫! 후헤오! 어, 열쇠 나왔다! 자, 때려! 쏘아! 목을 베어버리는 클라스. 자, 열쇠를 먹으면 문을 열 수 있다고 저기 표시가 떠요. 키파운드라고. 자, 그러면 얘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돌면서 한 대만 살짝살짝! 하핫! 쳐주면서. 어이, 얘들 센 거다, 저거. 나 몽둥이 제일 무서워, 몽둥이.
자 때려! 자 베어버리고 자 문으로 빨리 통과해! 다 왔어! 자 빨리 열어! 어 쫓아오기 전에 엑스칼리버! 요시! 근데 좀 허무하네. 자 뭐 어쨌든 간에 이 판은 깼습니다. 비교적 허무한데요? 그래도 뭐 그렇네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모드 더 있죠. 그래디에이터 헤레나! 여기에 들어가면 검투사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적을 많이 죽여라! 자 시작입니다. 자 처음에 주어지는 무기는 이 그 과도칼 같은 거, 이게 작은 건데 냅다 죽여서 그리고 냅다 던져서 죽이고요. 바로 무기를 획득하면 되죠.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자 때리기! 오호! 최대한 많이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후하이젯! 좋아! 오, 야, 한 대 맞았다. 와, 쟤는 쌍검이네? 쌍검 어떻게 드는 거야? 와, 죽였고요. 때리고. 오케이, 나이스. 한 개 더 둘 수 없나? 아, 안 된다, 안 된다. 때려! 야, 나 너무 많이 맞았어, 지금. 와! 오케이. 자, 침착하게 갈게요. 때려! 오케이, 나이스. 훗! 던져! 와, 무기 없다, 무기 없다. 야, 무기 들고 튀어! 와, 겨우 튀었다. 야, 망치 들었어. 이런. 아, 최고 기록이 37마리였는데, 37마리였는데, 지금 교작 15마리밖에 못 죽였네.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메인 하이라이트, 이 게임의 꿀잼 컨텐츠, 바로 커스텀 배틀이죠. 이거는 바로 전장을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건데, 무려 성까지 지울 수 있습니다. 저랑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자, 커스텀 배틀에 들어가면, 자, 이런 지도가 랜덤으로 지워지게 되는데, 일단 보기 싫으니까 이런 건 다 없앱시다. 자 나무는 없애고 자 여기다가 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일단 성을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다가 일렬로 쭉 깔아볼까? 맞는 거야 이거? 아 나 이런 건축이 너무 싫어. 야 구실은 갖춰야 되는데 잠깐만 이건 너무 괴뜩 같다. 너무 크게 안 만들게. 너무 크게 만들면 또 힘들어. 자 그리고 외곽 끝에는 초소병 감시병을 심을 수 있게 자 감시탑을 끝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세워주고요. 간단한 성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요놈을 탁탁탁 심어주는 겁니다. 착착. 자 그리고 모서리도 빠지지 않게 모서리 성벽도 쌓아주고요. 착착착착착. 자 이제 성 안을 메꿔줄게요. 오케이 대충 뭐 그럴싸한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말이 성이지 그냥 뭐 2층 집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병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레드팀 상대는 레드팀입니다. 투석기를 뒤에다 심어주는 거야. 궁수들을 여기다가 전방 배치를 딱 시키겠습니다. 오늘 애들 바로 쏴버릴 수 있게요. 화차? 잠깐만 화차 뒤에도 심고 앞에도 심고 다 심어보자. 자 꼭대기에다가 화차 심어주고 자 됐습니다. 어느 정도 성 배치는 완성되었어요. 야 이 정도면 거의 막강한데 원거리로 빠방하게 배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갬브링 병사가 활약하게 될 브링팀을 심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기마병 정도 좀 심어주고요. 자 여러 마리를 심을 수도 있고 대열도 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난 삼각대열 삼각대형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뭐 있을까? 코끼리 한 마리 심을게요. 자 코끼리는 한 마리만 가자 셀 것 같으니까. 자 저도 심겠습니다. 저는 일개 병사지만 뒤쯤에서 갈까? 자 코끼리 뒤에서 졸졸 따라가다닐게요. 자 이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제 입맛대로 배치한 이 전장에서 한 명의 병사 일개 여기 작은 병사예요. 이 병사로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저랑 가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자 맵이 생성되고요. 자 시작입니다. 약간 긴장되네. 저 성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인가. 자 갑시다 출격. 오 옆에 코끼리 위험보소. 자 저기서 활 쏘나? 왜 공격을 안하지? 활 쏜다. 근데 왜 화차는 공격을 안해요? 화차가 가만히 있는데? 뭐야 이거. 자 뚫었어. 성벽 뚫었다. 자 갑시다. 화차는 지금 활약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한번 깨볼까? 자 두드려 패. 야 이거 깨지나? 자 나도 나 부실 수 있다. 야 무슨 칼로 성벽을 부셔버리냐. 자 이렇게 된 거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위에 있던 화차 제가 죽였어요. 화차병 자 열심히 때려봐. 오케이 깨지는구나. 자 저 뒤쪽에 추석기가 있을텐데 오케이 깼나봐. 아니 이게 원래 화차가 멀리서 쫘르르락 쏴줄텐데 지금 뭔가 약간 오류가 있었나 본데요. 아니 이 탑 위에다가 병사를 심으니까 공격을 못하는 것 같아. 뒤쪽에다 깔면 쏘겠지 설마. 자 그리고 블루팀 아까 보니까 블루팀이 완벽하게 우세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심을 필요도 없어. 자 기마병은 넣지 않겠습니다. 이제 뭐 병사들로만 두드려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갑옷을 그 대신 입히겠습니다. 갑옷 병사들 좀 심어주고요. 저는 뒤에서 쪼락쪼락 따라가 볼게요. 자 스타트. 이번에 이길 수 있을까. 화차가 아까 버그였는지 발사를 못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갑니다. 갬브린 병사 적장의 목을 베어라. 자 갑니다. 시작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뭐야.
어, 화차 활랄 나온 술 클라스 모두. 어, 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나는 화차를 털어야 되겠다. 자, 우리 병사들 원거리부터 박살 내야 되겠어요. 자, 이놈아. 자, 와, 화차 활이 날라오기 전에 빨리 박살 내야 되는데. 오케이, 찔러 버렸고. 자, 쏘기 전에 빨리 찔러. 오케이, 나이스. 자, 저쪽 뒤에도 있었지, 화차. 얘들이 쏘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안 돼. 쏘기 전에. 쏘기 전에. 야! 나는 특공대다, 특공대. 내가 바로 영웅이야. 자, 뒤에서 적의 주 전력을 지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갬블링 병사. 대단해. 역시 클라스. 자, 병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벽을 깨는데 한참 걸리네요. 같이 도와줄게요. 자, 두드려 패요, 김씨. 어, 그래, 잘한다. 두드려 패. 자, 이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저 성벽 탑을 우리 깨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도 자, 빨리 된다. 생각보다 빨리 부수네. 자, 이거 다 깨버려. 잘한다, 진군하라. 오케이, 나이스. 이씨, 대단했습니다. 갬블링 병사 3계급 특진 엔션트 워페어 2. 거대한 전장에 일개 병사로 참여하는 이 짜릿한 재미 즐겨봤습니다. 물론 승리했을 때 재밌지 지면은 좀 속쓰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버그인지 뭔지 성벽 위에서 병사들이 제대로 공격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좀 더 대규모로 완벽한 대열을 갖춰서 싸워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브링 장군의 이은 브링 병장도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잘 봐요.